창조적 파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리 없는 움직임, 고정관념, 편견, 두려움, 한계. 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은 우리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느낌? 이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이걸 뛰어넘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메달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스스로 성장했는가, 그게 진짜죠. 무모한 도전에 환호하고 모두가 가지 않는 길만 골라서 가는 사람들.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오늘도 소리 없이 또 강하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파괴하라.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모든 것을 창조하라. 누구도 상상 못할 빛나는 미래를 마치 세종처럼. 세종의 역사는 과거의 발자취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80년의 시간, 머무름이 아닌 흘러가는 것을 선택한 우리는 혁신의 차이를 실력의 차이로 증명하며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도입했고, 아마 제가 현재 연구하는 데 있어 성과를 내는데 이러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저희는 이공계가 정말 강한 학교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혁신, 새로운 리더십. 세종이 추구하는 가치는 99% 불가능해 보여도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공 간에 벽이 없다 할까요? 다른 학과 전공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죠. 제 최애 공간은 도서관이에요. 자유롭게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어서 공부가 더 잘 돼요. 세종의 성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경쟁 상대는 늘 우리 자신입니다. 늘 우리는 개척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야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선도하며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내 모습 그대로 창의적 사고로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재. 바로 이곳 세종대학교에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빠른 행동력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뒤틀린 경쟁이 아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배움은 세종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자 최고 강점입니다. 저희 세종대학교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강한 것을 더 강하게.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세종에서 세종만이 약속할 수 있는 미래 비전입니다. I feel Sejong because it's more art-oriented and offers more interesting subjects and classes in English that my home school don't have. The most satisfying aspect is my involvement with Global Buddy. I met many foreign and Korean friends quickly, having many fun experiences. 부서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품고 절실하게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세종의 찬란한 역사를 이뤘고 빛나는 오늘이 되었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미래로 다시 태어납니다. 파괴하라.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모든 것을 창조하라. 누구도 상상 못할 빛나는 미래를. 여기는 세종대학교입니다.